그러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은 예비 경선의 기호순에 따라서 호명을 드립니다.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 당선자는 기호 1번 전현희 후보, 기호 2번 한준호 후보, 기호 3번 강선우 후보, 기호 5번 정봉주 후보, 기호 7번 김민석 후보, 기호 8번 민형배 후보, 기호 10번 김병주 후보, 마지막 기호 13번 이은주 후보, 이상 발표해드린 8분의 최고위원 경선 예비 경선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 전국 당원대회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본경선 후보 대상자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선자 분들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8명의 후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전현희 후보입니다. 기호 2번 한준호 후보님, 기호 3번 강선우 후보님, 기호 5번 정봉주 후보님, 기호 7번 김민석 후보님, 기호 8번 민영배 후보님, 기호 10번 김병주 후보님, 기호 13번 이현주 후보님, 모두 8분의 후보님, 네, 기호 순에 따라서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거인단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자들에게 힘찬 함성과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본경선에 나서게 되는 8명의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네, 자, 8명의 후보가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8명의 본경선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꽃다발 증정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당선자 여러분께서는 기호 순서대로 쓰셨고요. 네, 꽃다발 모두 받으셨죠? 네, 8명의 최고위원 본경선 후보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계시는데 나머지 손으로 우리 같이 한번 손을 잡아서 올려 보실까요?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네, 힘드시구나. 네, 꽃다발도 같이 이렇게 들어서 네, 한번 올려주시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8명의 본경선 최고위원 후보들입니다. 자, 이분 11분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7월 20일 제주 도당 당원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참여하실 분들입니다. 모두 11분의 후보님들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두 손을 올리고 네, 사진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11명의 본선 진출 후보자님들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화이팅! 당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호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하면 함께 힘차게 화이팅 외쳐주시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네,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모든 후보자들께 큰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7월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8월 18일 서울까지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델리민주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18일 K스포 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